와 진짜 오랜만이다. 여러분 제가 왔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오늘 막내 사생활 58번째로 이렇게 제가 돌아왔습니다. 아 진짜 오랜만이네. 제가 좀 늦게 왔는데 이제 여러분 잠깐만 아 늦은된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늦은된 이유가 있겠죠? 오랜만에 이렇게 생일로 막내 사생활을 켜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네요. 해피 버스데이 땡큐. 오늘 이렇게 저희 회사에서 이렇게 케이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작을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맛있겠다. 일단은 제가 지금 연습을 하고 와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배고파서 일단 좀 먹을게요. 좀 약간 지금 현기증 나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일단 조금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다. 아, 초코로 되어 있구나. 맛있다. 진짜 맛있다. 와, 너무 맛있는데? 아, 너무 맛있다. 너무 그리고 잘 꾸며주셨어요. 해피 버스데이. 풍선까지 차. 너무 진심인데? 선생님? 아, 감사해라. 아, 근데 일단 케이크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원래 이 시간에는 사실 막 잘 안 먹거든요. 오늘 생일이라서 먹습니다. 사실은 근데 어제도 야식을 먹긴 했어요. 치킨 먹었거든요. 어제 치킨 먹었거든요. 치킨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딱 12시 되자마자 시켰어요. 아, 생일인데 먹고 싶은 것 좀 먹어야지 이러면서 어제는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진짜 치킨 먹고 그랬는데 행복하더라고요. 치킨 먹고 그대로 잠들었어요. 그래도 이제 따로 이렇게 질문지를 준비해 주셨어요. 이게 빵같이 보이겠지만 뒤에 이렇게 질문이 적혀 있어요. 사실은 이제 재밌게 해보라고 준비해 주셨는데 제가 한번 질문을 하나씩 뽑아 볼게요. 네, 하나만 한 입만 더 먹어야겠다. 너무 맛있다. 아, 이거 있네요. 특별한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첫 번째로 한 일은? 첫 번째로 한 일은 뭐였지? 사실 딱히 한 게 없긴 한데 아 제가 일어나서 더워가지고 일단 옷부터 벗었어요. 잠옷을 벗고 아 덥다 이러면서 아 더워 하면서 다시 잠들었어요. 일어나니까 땀이 확 이렇게 막 나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아 제가
온수매트를 쓰고 있거든요. 온수매트에다가 보일러까지 틀어놔가지고 방이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나자마자 잠옷이랑 잠옷 위에 옷을 벗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재연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따스웠죠. 아, 겨울에도 땀을 흘립니다. 지금도 땀이 엄청 많이 흘렸거든요. 땀 엄청 많이 흘렸어요, 진짜로. 아, 더워. 땀을 많이 흘린 데는 이유가 있겠죠? 가장 기억에 남는 생일. 아, 이거는 꼭 말하고 싶었던 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생일. 저는 그때 기억나는 것 같아요. 2020년 미국 투어했을 때. 그때 미국 투어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가 되게 그때 제 생일이 겹쳤었어요. 투어 당시에. 그래가지고 생일을 한 두 번 맞이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미국도 그 크다 보니까 나라가 되게 지역마다 이제 시간이 계속 다른 거예요. 미국 무대하다가 생일 축하를 또 받고 그 다음 나라로 갔는데 아직 6월 8일이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 가서 또 생일 축하를 받고 되게 그때 제가 살면서 가장 생일 축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진짜로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생일 축하를 받아가지고 아, 난 되게 복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공연장에서 생일 축하 노래도 받고 어떻게 이런 생일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되게 좋은 무대도 하고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어디 가든 생일 얼마나 좋아. 나의 날이야. 이거 재밌겠다. 아, 아이고, 빠져버렸네. 가장 먼저 생일 축하해준 멤버는? 아, 이거 어제 단체 카톡방에 보냈었는데. 어제 가장 먼저 보냈던 게 현진이 형. 애기 생축. 애기 생축. 아, 아니다! 현진이 형 먼저 축하해주지 않았어요. 어제 리노 형이 제일 먼저 축하해줬어요. 리노 방에 들어와가지고 야, 생일 축하한다 이러고 뭐야? 고맙다? 이러고 엉덩이 톡 한 대 쳐주고 방으로 다시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이제 현진이 형이 카톡방에다가 애기 생축 이렇게 보내놓고 여기 그 뒤에 창빈이 형이 아가 생축, 그냥 찬이 형이 생축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리노 형이 제일 먼저 생일 축하해준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어색하지? 너무 오랜만에 브이앱해서 그런가? 왜 이렇게 오늘따라 브이앱이 어색하지? 내가 이렇게 브이앱을 못했나? 왜 이렇게 어색해? 아, 미치겠다. 큰일 났다. 케이크 더 먹어달라고요? 좀 난 그 말을 원했어. 이렇게 먹고 내일부터 관리하면 되니까. 머리가 많이 길었죠? 머리가 진짜 많이 길었어요.
진짜 발길렀다. 안 어색하게 자주자주 비입해주세요. 알겠어요. 자주자주 할게요. 저도 장발 해달라고요? 장발? 안 돼요. 저는 머리를 한번 길러봤어요. 예, 네, 머리 길러봤는데 머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길어지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머리를 기르는 이유는 스타일링 때문에. 스타일링이 잘 안 되니까 머리를 좀 기른 것 같아요. 버터빵 케이스 어디 갔냐고요? 아, 그거는 집에 있습니다. 오늘은 뭔가 이걸 끼고 싶어서 이렇게 끼고 나왔어요. 저는 초록색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초록색 케이스가 너무 예뻐. 아, 그래. 여기 댓글에서 봤는데 여기도 질문이 똑같은 질문이 있거든요. 멤버에게 받은 생일 선물 자랑하기. 사실은 아직 못 받았어요. 근데 이제 승빈이 형이 후드 선물해 주겠다고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아, 고맙다고. 그리고 제가 현진이 형한테 그 생일 선물을 따로 부탁했어요. 제가 가죽 자켓을 하나 샀는데 가죽 자켓에 그림을 그려달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러면 이제 현진이 형이 그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떤 그림이 나올지 기대 중입니다. 이제 현진이 형은 그려야 된다. 근데 그래도 오늘 그림 얘기를 하고 왔거든요. 내가 어떤 그림이든 상관없다. 형이 자신 있는 그림으로 그려줘도 좋다고. 아니면은 형 그 제가 마음에 드는 그림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그림 그려줘도 되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왔습니다. 사실 꽃 그려달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꽃이든 상관없다고 했어요. 빨면 지워지는 거 아니냐고요? 그 옷에만 따로 그리는 그 물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하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케이크 무슨 맛이냐고요? 이게 안에는 초코인데 겉에는 약간 치즈 비슷하게 하는데 제가 치즈를 또 좋아해서 맛있어요. 맞나 치즈가 이거? 생크림인 것 같기도 하고. 맛있어. 생일 선물이 실용적인 게 좋아요? 아니면 갖고 싶은 게 좋아요? 저는 웬만하면 갖고 싶은 걸 좋아하는 편이긴 해요. 근데 사실 딱히 막 갖고 싶은 게 없어가지고. 형들이 막 생일 선물 갖고 싶은 거 있냐 사실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일부러 딱히 갖고 싶은 게 없어가지고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형들한테. 그래서 뭐 따로 갖고 싶어지는 게 있으면은 형들한테 말하려고요. 딱히 갖고 싶은 게 없어. 뒤에 여우풍선 하나 달라고요? 똑같은 여우풍선 여기도 있어.
분위기를 조금. 이게 셀카 모드여가지고 정말 센스 있는 게 이게 셀카 모드여가지고 이거 글자도 반대로 이렇게 다 적어줘서 너무너무 미역국 먹었냐고요? 저 그때 언제지? 휴가 잠깐 받았을 때 부산에서 잠깐 먹었어요. 부산에서 엄마가 끓여주신 거 먹었어요. 맛있었어. 먹고 싶다. 아, 배고프네 갑자기. 또 배고파지잖아. 아, 너무 맛있는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요새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동생이 생일 축하하셨냐고요? 네, 해줬어요. 동생이 생일 축하해. 고맙다. 끝. 저희 가족이 이렇게, 저희 형제가 이렇게 무뚝뚝합니다. 옷 쇼핑했냐고요? 어, 맞아요. 그거 산 거거든요. 짠. 가디건인데 이쁘죠? 이런 화려한 거 되게 오랜만에 사는 느낌? 되게 뭔가 이쁘더라고요. 그냥 샀습니다. 07년생인데 반말해도 되냐고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뭐 저희 동생도 반말하는데 뭐. 촛불? 촛불 불어달라고요? 그러기엔 내가 케이크를 너무 많이 먹었어. 그러니까 한 입 더. 아, 금융이네. 이거 너무 맛있는데? 전 룸메 한이 보고 싶지 않냐고요? 한이 형이요? 방금 보고 왔는데. 생일기념 TMI. 생일기념 TMI. 아, 생일기념 TMI. 어제 뭐 했나? 오늘 뭐 했지? 오늘 근데 거의 연습해가지고 오늘 회사 도착하자마자 많은 축하를 받았던 것 같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한다. 생일 축하해. 형들, 다른 모든 분들에게 축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정말 축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여기 딱 적혀있네. 생일 기념으로 먹은 음식. 딱히 생일이라서 먹은 음식은 없는데 오늘 먹은 음식을 말해드리자면 일단 어제 뭐 새벽 12시에 오늘 새벽 12시에 그 치킨 먹었고, 그리고 아침에 한 몇 시였겠지? 12시쯤 깼나? 그때 일어나가지고 라면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라면 먹고 회사에서 회사밥 먹고 이렇게 또 케이크까지 먹고 있네요. 하, 오늘 새끼나 새끼 먹네. 새끼 먹고 꽃갈모자 써달라고? 꽃갈모자가 있네 여기? 꽃갈은 없네요. 꽃갈은 없지만 컵은 있으니까 컵을 써줄게요. 컵은 있어요. 스마일이 하고 있다고. 아 이거는 근데 풍선이어가지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풍선을 이게 다 풍선이야. 꽃갈까지도 풍선이야. 쓸 수가 없어. 약간 데뷔 초 느낌 난다고요? 좀 어려졌나? 나 좀 어려졌나봐. 이제 한 그러면. 18살 교정기 시절의 그 얼굴이 보이나요? 어려졌다는 얘기 들으니까 좋네요. 너 어려 정이나. 아 물론 어린데 그래도 어려 보인다 소리 들으면 좋지. 주키즈는 봤냐고요? 아, 다 봤습니다. 그때 소금빵이 참 맛있었고 그리고 리노 형하고 같이 얘기해서 재밌었습니다. 케이크에 꽃가루 못 쓰냐고요? 너무 많이 묻었네. 지금 요 정도? 아, 안 되겠다 이건. 안 쓰지 마. 알겠어요. 안 쓸게, 안 쓸게. 자, 그리고 세 가지 질문이 남았는데 무슨 질문을 한번 해볼까? 한 살 더 성장한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되게 좋은 질문. 한 살 더 성장한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이제 22살인데 작년보다 더 성숙해지고 매일매일 하루에 감사하며 살고 겸손해지고 이놈아. 그리고 좀 더 열심히 해서 잘해보자. 작년보다는 더 잘해보자고. 화이팅! 아, 나한테 말하니까 좀 어색하네. 나한테 할 말이 없는데. 뭐 그냥 잘해보자.
올해엔 어린이집 졸업하자고. 나 22살. 반말해 달라고요? 그래, 반말해 줄게. 생일 기념 애교 해 달라고요? 아, 생일인데 이런 거 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무슨 애교 원해요? 무슨 애교가 그렇게 원할까? 반말해준다. 아, 맞아. 반말해줘야지. 꿈빠첼 해달라고요? 울고 싶어질 때도 미소 짓게 만드는 말과 짓는 것은 만드는 것은 생각만 해도 재밌잖아요. 꾹꾹꾹까까 해달라고요? 그 봤거든요. 꾹꾹까까 하는 거. 예, 막 들어와야 된다는데 어떻게 하지? 아, 이거는 못하겠다. 나 못하겠어. 나 뭐, 내가 너무 부끄러워. 손가락 왜 이렇게 기냐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아주 이쁘게 낳아주신 거죠. 아, 맞다. 반말하기로 했지? 그래, 그냥 반말해줄게. 띠드버거 해달라고요? 띠드버거가 뭐야? 띠드버거 사줘. 나 꽈뚜로 띠드버거 사줘. 이런 건가? 지금 생얼이냐고요? 네, 맞아요. 생얼이에요. 생얼이라서 굉장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얼굴을 더 가까이 하고 싶지만 그렇게 못하겠네요. 아, 맞다. 반말하기로 했지. 아, 나 자꾸 까먹어. 그래, 반말해야지. 나 계속 까먹네. 소리를 지르는 내가 이엔이란다. 소리를 지르는 내가 이엔이란다. 내가 하니까, 내 이름으로 하니까 좀 찰지지가 않네. 창빈이란다가 제일 찰지인 것 같아. 이엔이란다. 내가 해서 그런가? 다음에 해보고 싶은 염색 색깔이요? 갈색? 갈색? 갈색 하고 싶어요. 갈색. 좀 밝은 갈색 한번 해보고 싶네요. 지금 근데 저는 흑발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맞다. 반말. 아, 자꾸 까먹어. 미쳤나봐. 자꾸 까먹어. 해보고 싶은 컨셉 있냐고요? 나는 섹시. 아, 장난이고. 해보고 싶은 컨셉? 뭐, 데뷔 초를 되살려서 귀여운 컨셉을 한번 오랜만에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 스테이가 다 강박 커버를 원하네. 지키라고? 좋아, 지킬게. 나는 지켜야지. 아직 섹시는 안 돼. 어? 흘렸네. 아직 제가 섹시를 하기에는 섹시하지 않아요. 퍼스널 컬러 테스트 해봤냐고요? 해보진 않았는데 대충 저는 일단 여러 가지 색의 옷을 입어본 결과 쿨톤이 맞는 것 같아요. 쿨톤이 맞는 것 같아요. 쿨톤 아니면은 약간 쨍한 색깔들이 뭔가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난 쿨톤인 것 같아. 아 맞다, 반말.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되냐. 나 왜 이렇게 안 돼. 난 이게 잘 안 되네. 톤 알아보기 작건 재밌을 것 같다. 오! 그렇네. 그거 재밌겠다. 이거 약간 요즘 퍼스널 컬러 그런 거 막 하는 거 되게 많잖아요. 막 테스트 하는 거. 그런 거 해보면 재밌겠네. MBTI가 뭐냐고요? 저 MBTI는 ISFJ입니다. ISFJ. MBTI 바뀌었냐? 아니요. 아직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예요. 더운 것 같다고요? 맞아요. 사실 좀 덥긴 하거든요. 벗어도 될까요? 나랑 똑같은 거 하나도 없다. MBTI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얼굴 익었다고 봐서 지금 얼굴이 좀 빨개진 것 같아요. 한 개만 다른. 지금 우리 학교는 봤냐고요? 아니요, 저 아직 못 봤어요. 제가 좀비를 좀 무서워하거든요. 못 봤어. 보고 싶은데 혼자서는 도저히 못 보겠어요. 그래서 승민이 형 보고 같이 보자 하려고요. 형 나 혼자 못 보겠어. 승민이 형 다 봤다길래 같이 좀 봐줘 이랬는데 혼자 봐 이러면서 막. 아 진짜 혼자서 도저히 못 보겠어요. 너무 잔인하고 난 좀비 무서워해서. 용복이 형이랑 보라고요?
그러면은 숙소가 너무 시끄러울 것 같아요. 비명 소리로 가득할 것 같은데. 댓글이 너무 빠른데 보이냐고요? 사실 진짜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 계획 잘 세우냐고요? 저는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하루입니다. 다음날 스케줄을 보고 스케줄 40분 전에 일어나서 출발 40분 전에 일어나서 씻고 머리를 말리고 이때 로션을 바르고 이러면서 계획으로 하루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밥 먹는 시간도 그렇고 내가 만약 뭐 메이크업 순서가 뒷순서다 그럼 오늘은 내가 메이크업 순서가 8번이다 아 그러면은 내가 이때 한 1시간만 자고 밥을 먹고 메이크업을 받으면 되겠다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막 계획을 다 짜놓고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저도 난 계획 잘 안 짜는 것 같은데 라 생각했는데 그런 것도 다 계획이더라고요. 애초에 P인 사람들하고 그런 얘기를 해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그해 우리는 봤냐고요? 네 봤습니다. 되게 재밌게 봤어요. 이러면서 내 심장 이러면서 되게 설레가지고 진짜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근데 끝났어. 신기 빵기 뿡뿡 빵기 이게 뭐야? 뭐지? 아 그의 우리는 이 웹툰도 있어요. 유료일 거 아니야. 그러면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다. 바기바기 차돌박이 신기 방기 뿡뿡 방기 아 알겠어요. 아 선배님이 만드신 거 인생 내 컷 포즈 추천해줘. 아, 사실은 저 부산 가가지고 친구랑 찍었거든요. 근데 항상 찍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와 내가 사진 찍는 게 이렇게 어색했나? 그 스튜디오만 딱 들어가면은 사진 찍는 게 그렇게 어색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어색하게 이러면서 이러고 뭐 할래? 야 뭐 할래? 이거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요즘도 스테이 브이로그 보냐? 네 보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재밌어. 아직 질문이 많이 남았거든요. 이거 해야겠다. 아니다, 이거는 마지막에 하고 이걸로 해야겠다. 생일날 듣고 싶은 노래 추천. 생일날 듣고 싶은 노래? 생일날은 웬만하면 다 신나는 노래 듣고 싶어요. 뭐 스트레이키즈의 노래 중에서도 신나는 노래가 되게 많잖아요. 약간 나는 뭔가 생일날은 콘서트 엔딩 느낌 나는 노래들을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뭐 예를 들면 헤이븐, 아스트로넛, 뭐 또 뭐 있지? 야야야. 뭐 미로도 사실 엔딩 곡이라 할 수 있고 그런 곡들 추천해주고 싶어요. 생일날 신나잖아. 짠. 토끼와 거북이 듣자고요? 천천히가 토끼, 토끼와 거북이. 원필 선배님 신곡 들어봤냐고요? 아 들어봤죠. 노래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아직 앨범 곡을 못 들어봐서 이제 곧 들어볼 예정입니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와 노래 너무 좋다 이러면서 제가 좋아하는 발라드로 나오셔서 너무 좋았어요. 교복 브이앱 올해 안에 할 수 있을까? 교복 브이앱이라 안 한 지 오래되긴 했네. 아, 물론 졸업해서 사실 안 할 수밖에 없지만 교복을 일단은 제가 옷장에 보관 중이긴 해요. 그 노란색 교복을 될 수 있다면 꼭 입고 오겠습니다. 입고 한번 해볼게요. 네. 시간이 된다면 꼭 한번 입고 해볼게요. 브이로그 봤다고요? 아, 제가 그 볼링 이제 비하인드를 풀 수 있습니다. 제가 들은 게 있거든요. 볼링이 왜 제가 막 버블에다가 그랬거든요. 왜 이렇게 못하는 장면만 나왔냐 이러면서. 그래, 막 하소연했잖아요. 근데 잘하는 장면이 녹화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녹화는 됐는데 그 앵글이 안 잡혔대요. 어떻게 그 딱 못하는 부분들만 딱 앵글이 잡히냐. 억울해. 나 스트라이크도 치고 막 그랬다고. 에이. 아육 때 하면 볼링 나가야. 어우 큰일 나요. 저요. 저는 볼링 그렇게 잘하지 않아서. 믿어줄 게 뭐야? 진짜라고. 진짜야. 진짜라고. 진짜야. 그럴 수 있어. 사과머리 해달라고요? 고무줄이 없어. 없는데?
뭐 대충 이런 느낌이니까 잡아보려면. 길에서 보면 인사해도 되냐고요? 길에서 보면요, 길에서 거의 못 볼 거예요. 제가 잘 안 나가서. 제가 거의 안 나가서 아마 길에서 볼 일이 없지 않을까. 거의 없지 않을까. 스테바가 성명을 한다고요? 아주 만약에 길에서 본다면은 아주 조용히 이렇게 하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약간 사람들의 약간 관심을 받는 거를 되게 많이 부러워요. 그래서 만약에 저를 발견하신다면은 그냥 진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저랑 딱 눈 마주치면은 이거 가주세요. 아, 알겠죠? 아, 아 이거 포즈 잘 모르겠다고 포즈 이렇습니다. 요거랑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겹치면 돼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아니면 어떡하냐고요? 그럼 뭐 그럼 뭐 뻘쭘해지긴 하는 건데. 아니 설마 날 못 알아보겠어. 그럼 약간 좀 아쉬워, 조금 서운할 것 같다. 스테이 포즈, 아 스테이 포즈는 그 스테이끼리만 하는 걸로. 아 이게 약간 부끄러울 수도 있다고. 그러면은 다른 포즈 한번 생각해 보자. 저를 보신다면은 가볍게 선하트를 날려주세요. 제가. 그럼 저도 똑같이 이러고 갈게요. 싫어. 이엔이 보면 스테이 포즈 하면서 아는 척할 거예요. 아 이렇게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 응? 꼭 항식은 있다고. 소나트보다 스텝아웃이 낫다고. 그래 스텝아웃이 낫다니까. 아 오늘 집밥 뭐 나왔냐고요? 오늘 닭볶음탕 나왔어요. 닭볶음탕에 뭐 파전이었나 부추전이었나 나왔고, 아, 또 뭐 나왔지? 명란 애호박국 나왔습니다. 굉장히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 제가 아니면 남자에게 고백한 사람이 된다고요? 아 포카 슬쩍 보여줘도 되냐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는 뭐 괜찮죠.
인사했는데 제 동생이면 어떡하냐고요? 그럴 리는 없을 거예요. 제 동생 저랑 안 닮았어요. 팬미팅인데 긴장 안 되냐고요? 긴장돼요. 긴장되지. 너무 긴장되지.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니까 떨리긴 하죠. 떨리긴 하는데 떨려도 잘해야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살 안 빠졌는데 살 안 빠졌어. 나 무슨 말하나? 살 안 빠졌어. 안 빠졌지. 여기도 있고. 안 빠졌어. 아기 빵 크림 채워. 네. 얼굴이 왜 점점 빨개지는 것 같냐? 뭐 반팔 입고 있는데. 아, 홍조 정말. 복근 기대한다고? 왜 복근을 자꾸 기대해? 나 복근 없어. 진짜 없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없어. 이 소리 들어봐. 응? 없어. 복근 없다고. 너무 기대하지 마요. 30살 돼도 아기빵이라 불러도 되냐고요? 아, 뭐 상관없죠. 상관없는데 그때까지 제가 아기로 보일지 모르겠네. 복근 없는데. 진짜 없어. 진짜 없어. 아무리 봐도 없어. 할아버지가 돼도 아기다. 아, 뭐 다들 아기래 나보고. 진짜 서른 살 돼서 아기빵이라 부르나 보자 뭐. 보자. 정인이의 기억 속에 첫 생일 선물은 뭐야? 와, 이거 되게 어렵다. 내 첫 생일 선물? 뭐, 아, 장난감을 하도 많이 사가지고 거의 다 장난감이었던 것 같은데. 가장 뭐 이게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라 하면은, 아, 무슨 선물이 있을까? 그래서 저 아까도 말했듯이 정말 그 투어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 생일 축하한다고 생일 축하 노래 불러주고 막 그랬을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감동받았어. 그때가 안 잊혀지네.
에어팟. 에어팟 찾았어요. 에어팟 찾았어. 어디 있었냐면은 옷 정리를 하다가 갑자기 툭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어? 어 뭐야? 알고 보니까 잠바 주머니 있었던 거지. 내가 안 꺼내놓은 거야. 다시 찾았어요. 이게 계속 돌아오네요. 잃어버린 줄 알고 다, 아 큰일이다 이러고 있으면 또 돌아오고. 다행이었어. 네, 마지막으로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은 마지막에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안 뽑고 있었거든요. 생일 축하해준 스테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 너무 많은데 진짜 고마워요. 이 정도로 과분한 사랑을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과분한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축복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스테이에게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을 많이 줬으니까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생일을 축하받을 수 있는 거니까 되게 많이 뿌듯하고 행복하네요. 항상 이렇게 저를 밝게 만들어줘서 고맙고. 이게 되게 직접 말하니까 되게 부끄럽다. 항상 이렇게 밝게 만들어줘서 고맙고. 저 IN이라는 사람을 많은 사람들한테 기억해 줄 수 있게 만들어준 사람들이 스테이인 것 같아요. 스테이가 없었으면 많은 사람들이 IN을 알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스테이 덕분에 IN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항상 고맙고. 오해 봅시다. 자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해볼 건데요. 마무리를 해볼 건데 제가 또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캡처 타임. 그래도 오늘 새 옷 입고 왔는데 새 옷 입고 캡처 타임 해야지. 응? 생일이니까 한 5장 정도 할게요. 뭘 해볼까? 뭔가 좀 새로운 포즈가 필요해. 포즈 추천 좀 받습니다. 포즈 추천 받습니다. 케이크 들고. 다행이다 뒷면만 먹어가지고 케이크 들고. 불안한데 떨어뜨리면 안 돼. 오케이. 뭐 요거 요거 들고 요거 잘 붙어서. 오케이. 또 뭐 있을까? 이거 해달라고요? 이건 약간 부끄럽다. 여러분 마지막은 아시죠? 짠. 잠깐만. 오랜만에 한다.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축하해줘서 고맙고 정말
좋은 생일이었습니다. 1년에 한번 이렇게 좋은 생일을 맞이할 수 있어서 아주 행복합니다. 너무 고맙고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녕.